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14일 수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해외 시장 조정 받았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장 초반에 크게 밀렸으나 아침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음봉 떨어지고 난 이후에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는 거 보니 여기 저항권에서만 잘 버텨내는 정도로 마무리돼도 전 만족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상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추가 하락하지 않고요. 0.20%로 비교적 양호하게 마무리됐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해서 마무리됐습니다. 0.16% 상승. 자, 이렇게 되면요. 상당히 양호한 것이거든요.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아시아권 제법 약세였고 미국 선물 계속 조금 약세였는데 그죠?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를 하니 그래도 0.20%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그래도 매수에 가담해 주니까 플러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면 양호하게 오늘 숨고르기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장중 내내 미국 선물이 또 약세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비교적 잘 버텨냈고요. 지금 반응 시도 넣다가 또 좀 밀리기 시작합니다만 다우존스 선물, 나스닥 선물, 자, 다우존스 선물은 0.11% 하락, 나스닥 선물은 0.04% 강보합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미국 시장 연속적으로 좀 조정받을 것인지 아니면 반등해낼 것인지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또 중요한 영향 미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전기전자 대체적으로 약세였고요. 자동차는 거의 보합권이고요. 자, 2차전지 최근에 계속 강세 보입니다. 여기 보면 고려아연 있죠. LG화학과 함께 전구체 배터리 양극재 소재로 전구체 합작사 설립한다는 소식으로 11%대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철강 조선 건설 대체적으로 약세였는데 석유화학 쪽 양호한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엔터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바 있는 수소 섹터의 효성중공업, 효성그룹주 완전 큰 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수소, 그리고 엔터 이런 쪽으로 강세가 보이고요. 나머지는 좀 약세였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유독 셀트리온 제약이 좀 크게 밀렸는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상승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중에 셀트리온 삼행제 좀 약세 보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뭐 시장이 올라가도 별로 움직이지 않고 빠져도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8만원 인근에서 지지부진한 모습. SK하이닉스 오늘 시장 약세임에도 그래도 플러스권은 유지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락 추세 중이니까 별로고요. 자, LG전자 전기전자 3인방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추세가 괜찮으니까요. 아까 아침에 제가 우리 열혈 구독자 미드님께 상황 적당히 봐서 매수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잘 지지하니까 매수도 가능했겠죠. 자, 내일 시장만 양호하게 가면 또 상승하는 겁니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계속 그렇게 최근에는 길게 쭉쭉 들고 갈 만한 섹터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짧게 지지저항에서 매수, 매도 번갈아 할 수 있는 상황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잘하는 매매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 11%대 상승. 와우.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성중공업 자회사인 지능기업 건설회사 매각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제값 제대로 받고 팔겠다. 아직까지 뭐 특별한 부인도 하지 않고 긍정의 메시지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효성그룹이 상당히 양호했거든요. 수소 관련이거든요. 효성 오늘 11% 상승했습니다. 자, 효성화학도 양호하고 효성 첨단 소재는 그냥 대박인데요. 이게 별로 간 거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닥터K가 오늘 아침에도 관심 있게 봐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대박입니다. 그죠? 9%대 상승합니다.
자, 또 하나의 대박. YG 플러스. 자, 엔터 쪽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 JYP, 그리고 SM, YG 엔터도 강하게 가는데, YG 플러스는 하이브와 전략적 제휴도 돼 있는데, 이거 너무 안 갔다. 단타 자신 있으면 해보시라. 말씀드렸죠? 오늘 7%대 강세 보입니다. 자,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니까, 기관 사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최근에 하이브는, BTS가, 와, 빌보드 6주 연속 1위입니다. 참, 감회가 새로워요. 그리고 YG 엔터도, 블랙핑크, 그리고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솔로 앨범 곧 나온다, 이런 소식도 있거든요. YG 플러스 그와 관련되어 있는 굿즈라든지, 홍보, 광고, 이런 쪽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자, 추가 상승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보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좀 아쉬운 섹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 삼행제 좀처럼 하락 추세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이, 그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잘 들어가고 다시 매수한 이후에 그 다음날 5%까지 상승했다가 좀 밀리면서 그대로 밀리거든요.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그러나,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15만원권 여기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또 적당히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분할로 매수를 한번 했고 또 반등할 때 또 적당히 매수한다면 충분히 셀트리온 제약 정도는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정도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락 추세에서 점처럼 돌아서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자, 전일 시젠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고 나니까 다지는 과정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8만원 인근 정도로 오면 매수도 가담해보겠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각종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1300명 가까운 지금 코로나 확진자 발생하고 하는데요. 자, 지속적으로 아마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젠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으니까요. 8만원대 오면 매수 가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단키트 조정 전일 이후에 반등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의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종목도 참 끝내주게 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시장이 여타 아시아권 잠깐만 한번 챙겨보자면요. 상해종합도 1% 빠졌습니다. 그리고 항생도 0.7 빠졌거든요. 그리고 니케이 0.38 하락. 대만이 가장 좀 양호한 편이죠. 그에 비하면요. 환율이 잠깐 옆으로 샜다 오자면요. 환율이 또 오늘 좀 강하게 갔었고요. 상승했었고요. 그에 비하면 0.2%. 그리고 오히려 플러스 낸 우리나라 시장은 좀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매도 넣은 것은 그렇다 치고요. 오늘 미국 시장 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반등 한번 해낸다면 미국 시장이 신고가에서 계속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신고가 인근입니다. 다. 다우고 나스닥이고 그런데요. 자, 독일도 신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좀 더 랠리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시장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 놓을 때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약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효성중공업 그리고 YG 플러스와 같은 종목은 양호한 흐름으로 갔고, 그 다음에 SK 케미칼 같은 종목도 3%대 강한 반등 나왔으니까 비교적 양호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그리고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화살표, 방송 안내에 화살표에 보시면 링크 걸려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전 또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K였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